청춘 불패 2 여름맞이 스페셜 프로젝트 청춘 민박. 청춘댁 영자엄마와 아리따운 여섯 딸들이 준비한 100% 시청자 맞춤 서비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시는 누구? 지금 바로 만나러 갈까요? 엄마! 자, 오늘은 대청소 날이니까 잘해야 돼, 알았지? 네. 아니, 엄마, 이거 좀 더 쓰면 되는데, 이거 굳이. 아유, 냄새 나요. 이제 손님들이 싫어해. 그럼 민박이 안 와. 맞아. 엄마, 여기도 안 오잖아, 계속. 손님 좀 이따 오신다고. 빨리빨리, 응, 날 째일 때. 바로바로 청소를 해놔야 돼. 엄마, 요즘 이불 빨기 전에 엄마 몸부터 씻으면 안 돼? 왜? 엄마한테 냄새 나는 것 같아. 근데 엄마 이게. 아, 엄마. 엄마가 뭐냐? 솔직하잖아, 우리 아빠.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 정말. 자, 이의를 정해줄게요. 네. 일단 오늘 축사 쪽은 누가 갈래? 가고 싶은 사람. 예원이랑 보라가. 오케이, 맞고. 자, 그러면 스톰크. 우리 민박지 유리창하고 바닥 청소는 누가 할래? 바닥 청소는 누가 할래? 막내하고. 제가 할게요. 순서대로 써, 순서대로, 순서대로, 오케이. 우리 둘째하고 우리 아들은 아주 귀하니까, 응, 입을 빨래. 자. 엄마 하기 싫은데. 엄마. 나 약속 있단 말이야.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와! 대박! 야! 짱이야! 와, 진짜. 엄마야, 수고했어. 어디를 가도 내가 있고 주말 밤에 클럽에 가. 엄마! 다 했어? 엄마 흥분해가지고. 왜 우리한테 일 시켜놓고 거기서 놀아요? 이리 와, 거기 다 끝냈으면 우리 애기들. 와우. 엄마, 이거 어때요? 빨래 판댄스 타임에서 빨래 한두 하고 춤도 추고. 좋다. 하나, 둘, 셋, 스타트! 저기 우리 큰딸 어디 갔는지 언니. 아, 어디 갔어? 얘.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모르지? 알아요. 엄마 선보라, 선보라. 선보라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옷이 어쩐지 그렇게 입고 있어. 선보라. 엄마한테 보내버렸구나. 아니 알바 했어? 그래서 남자로 내가 모셨어요. 예삐? 그럼 우리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오빠야. 저요? 오빠? 서울에서 그 오빠가 가수에 됐대더라. 오빠? 너무 잘생겼어. 엄마 가수 꿈이야.
그래? 어, 나도. 오늘 오빠가 나도. 오면 테스트를 받아봐. 가수가 피는 친구들은 알았지? 아, 네. 아, 동네 오빠 어서 오세요로 외쳐줘. 아, 웃기네. 시작. 동네 오빠 어서 오세요. 동네 오빠. 서울에서 엄마 진짜 무서워하는 것 같아. 표정 점점 굳잖아. 아니야, 오늘 처음 일을 하러 와서 어떠세요 소감이?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봐요. 맞아요. 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어렸을 때 뭐 부모님도 없는. 아, 잘 왔다 진짜. 혹독한 알바가 될 거예요. 아니 또 집안일을 네. 뭐 잘 했다면서요 어렸을 때. 집안일은 많이 도와줘요. 뭐뭐 했어요? 뭐뭐? 집안일은 저희 어머니께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셨기 때문에. 아 슈퍼하셨구나. 뭐 배달 뭐 그런 것들 뭐 진열하는 거 그런 건 아는데 이제 농촌에서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들고 이런 거 잘하세요? 어 잘하죠. 아, 들고 옮기고. 엄마 들면 괜찮아. 그렇죠.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좀 뛰어. 뛰어오세요. 아니 그러면 일단 제가 가장 상급이니까 하급부터 갈게요. 어 넷째부터. 아니 넷째 한번 하고. 넷째 한번 하고.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이건가요? 아니 테스트. 아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연습이에요. 할게요. 출발. 와. 하나. 한 번 더. 와 좋았습니다. 아니 좋네 힘이. 요 정도면 뭐 한 40kg는 이제. 자 이제는 도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자 철을 봐. 철을 봐야죠. 준비. 아 엄마 가벼워. 가볍다. 아, 엄마 하고 여자들의 우정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의 주인공들입니다. 아픈 친구를 웃게 해주고 싶은 동갑내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가정주부 이현정입니다. 저에게는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친구 82년 개띠 동갑내기 친구 5명이 있습니다. 6명 모두 한 동네에 살고 있고 나이도 같고 일찍 결혼도 했고 에어로빅도 함께하고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아서 정말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친구가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갑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차례로 수술을 받게 되고 또 본인 또한 그 스트레스로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부쩍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저희 6명이 똘똘 뭉쳐서 단 하루만이라도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그 친구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아, 나 일자가 눈물 날 뻔했어요, 엄마. 아이고. 이런 복장을 하고 오셨는지 에어로빅 복장 에어로빅 스타킹이야. 멋있어요. 지금 운동을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에어로빅 열심히 하고. 아니 우리 딸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 일단 에어로빅부터 한번 보여주시고 오! 시원하게 네. 네. 한번 가보시죠. 간단한 게
씨 누가 사연을 보냈는지. SB1을 맡고 있는 이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정이고요. 저는 6살, 8살 딸 둘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숙이고요. 결혼 3년 차 신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고요. 아들 둘에 딸 하나. 12살, 6살, 100점이다, 15개월? 100점이야. 새 엄마입니다. 100점이죠, 100점. 안녕하세요. 오은이고요. 아들 둘 있고요. 손에 12살, 10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세연입니다. 다 6살, 이제 7개월. 7개월 된 두 아들 엄마입니다. 소개를 들었는데 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12살이요. 잠깐, 제가 82년생 개띠 31예요. 계산해봐, 계산해봐. 그럼 12살이면은 잠깐만요. 19이면 수지 나이에? 딱 정확히 20? 네. 이야. 20살. 아, 왜요? 왜요? 너무 깊이 들어가. 잠깐만요.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 어떻게 31인데 12살 아이가 있는가? 이건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잠시 여기서 안 밝힙니다. 야, 궁금하다. 근데 다들 너무 이렇게 활기차고 너무 밝으신데 어느 분이 좀 몸이 안 좋으신지. 아. 어떻게 된 거예요, 현준 씨가? 다쳐 이렇게 십자인대 수술하고. 큰애는 이제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여기 농종 수술하고, 그리고서는 또 막내는 여기 이제 다리 뼈 쪽에 암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술 다 해서 제거는 이제 깔끔하게 됐고요. 그걸 연속으로 너무 많은 한 달 계속 그래서 그게 두 달 안에 생기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친구들이 문병 도와주고 와서 그때 또 제가 둘째 생일날 수술날 생일이었는데 전날 와가지고 케이크도 미역국 사서 병원에 뛰었어요. 진짜 친한 친구들이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아, 운수 씨.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아빠한테도 그렇고 수발을 들으시랴 시간이 없을 텐데 오늘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빼셨어요? 저희 신랑인데 또 미안한,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미안하니까 막 갔다 오라고 회사에 이렇게 월차 내고 이틀을. 그러면은 저기 이현정 주부님, 네. 오늘 하루만큼은. 네, 그렇죠. 저 친구를 위해서. 그렇죠. 조금 민박해서 90%를 얘 위해서 10%를 예. 우리를 위해서. 위해서 오늘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남편은 생각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시부모님도 생각 안 할 거예요. 진짜 너무 뭐 전국에 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안 하고 어느 때로 돌아갈 거예요. 술을 한 좀 한 달 한 것처럼 오늘 제일 뭘 하고 싶으세요? 재밌게 놀고 뭐 갯벌 놀이도 하고. 아, 갯벌 체험. 복불복하고. 그리고 네. 남편들한테 할 얘기가 많아요. 가슴에 응원이 중요해요. 해야죠, 해야죠. 네. 아니, 그러면 아,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하면 되지. 왜 여기서 해요? 남편한테. 아, 들어주질 않아요. 듣지 않아요? 안 들어. 아, 알겠습니다. 까, 여기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어요? 수산물 뭐. 삼계탕. 아, 네네. 오늘 복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날이니까. 아, 그러면 삼계탕. 그냥 삼계탕만 하면 청춘 민박이 아니죠. 거기다가 전복 넣어.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네. 전복 올라간 그 삼계탕은 우리 멤버들 우리 식구 중에서 딱 세 명만 드실 수가 있어요. 엄마 왜 차별해? 어머니들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어머니들이 상하고 협상할 사람 세 명만. 예외는 아니죠. 마찬가지야. 딱 세 명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들한테 감동을 줘야 돼. 아니 돈도 안 준다고 해서 뭐. 이거 복불복이야. 네. 아셨죠? 네. 오케이. 아들 여긴 준비됐어요. Let's go! 자, 고객님들, 연락이 갯벌 체험 시작이에요. 이 양옆으로 다 갯벌이니까 네. 오늘 저희가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해보는 건데. 우리 G6는 궁금한 거 없어? 있어요. 뭐? 지금 너무 젊으시고 저희 또래라고 해도 믿거든요, 솔직히. 그쵸, 어머님들? 아, 언니라고 해주세요. 아, 그래요, 언니들. 근데 결혼을 좀 일찍 하셨잖아요. 좀 일찍 해서 좋은 점 있으세요? 저희 친구들은 또래로 시집갈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놀러 가야 되죠, 이렇게? 최대 장점.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저는 저런 엄마 좋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아니, 다들 표정이 결혼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자, 뭐 됐죠?
궁금해. 어떤 여섯 명이 중학교 친구인지 고등학교 친구인지. 아니에요. 친구들 다 와서 네. 만난 거예요. 어머. 근데 정말 신기하게 나이가 나요. 사실 애들 대부분 이렇게 갯벌 체험하고 오기 힘들죠. 진짜. 근데 올 수는 있는데 귀찮죠. 저희가 씻겨야 되고. 오늘은 씻지도 마세요. 저 우영이가 다 발 다 씻어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그럼 듣자. 어떤 거요? 31인데 12살이네. 야, 그래. 여기서 한번 들어보자. 여기서 폭내 한번 합시다. 아까. 어딨어? 주인공 어딨어? 31인데 12살. 야, 주인공 봐봐. 앉아. 너 먼저. 저희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요. 그냥 저희 신랑은 저보다 2살 많아서 성인이고 저만 미성년자인데. 어머. 이걸 어떻게 해? 만나는 건 미성년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나는 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에요. 여보가 첫사랑이야. 그랬어요. 부모님 허락을 받고 교제를 하겠다고. 네. 정직하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요. 부모님 좋으시네. 부모님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일찍 시집 보내세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너무 빨리 갔어. 속삭이지 말고 가라고. 계속 속삭이지 말고 가라고. 뭐 아이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갖게 된 거야? 아니면 뭐 서로? 신랑 혼자 계획. 저희 어머니 이제 12살의 비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고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큰애가 생겨서. 어머! 이렇게 얼떨결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얼떨결 어떻게 생겨요? 되게 작게. 그러다가 임신 처음 했을 때도 몰랐었어요. 가졌을 때도요. 그때는 그냥 스트레스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알고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결혼했어. 지금 한참 그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애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근데 좀 그 시기에 애들 같이 친구들 놀 시기에 저는 못 놀아서. 맞다. 오늘 노세요. 자, 오늘 노는 걸로 들어요. 오늘 저희가 두 분을 확실히 노는 걸로 저희가 일단 뭐 시간을 보내드리지. 자리적이어서. 이게 원래 이제 조개가 3, 4월에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 7, 8월이 산란기고. 조개가 어디에 좋은 줄 알아? 하나씩 얘기해봐 우리 딸들. 숙취? 최고지. 저희 신랑 숙 되게 먹거든요. 아, 왜죠? 혈액순환. 혈액순환. 원활한 혈액순환. 제일 좋은 건 빈혈에 좋대요. 아, 주부들 빈혈에. 우리 빈혈 있는데 다. 나도 빈혈 있는데. 아미노산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또 몸에 좋은 그 철분이 있대요. 빈혈에 그렇게 좋대요. 저희가 다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상태가. 상태가? 저도 지병, 저는 되게 초조한데. 하나씩 얘기해보자. 은근 지병. 뭐? 우리 막내가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사면서 저려? 네, 그리고 심장이 아파요. 네, 심장이 심장이 아픈 건 누굴 사랑하는 거고. 맞아. 어떤 녀석이야? 그러니까. 어? 심근경색. 얘 19인데 심근경색에. 아니 갑자기 심장 안 뛰는 거. 심근경색. 승리!
만큼 오늘 손님들을 위해서 삼계탕 할 거예요. 뭐는 삼계탕? 전복! 일단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게요. 삼계탕에다가 이 속을 좀 넣고 삶아야 되는 팀. 그렇죠. 근데 오이하고 고추가 있어야 돼요. 예. 오이 고추는 누구? 우리 아들이 가자. 응? 오이 고추. 오이 고추 좋아요. 오이 고추요. 고추 이게 배달시켜가지고 예. 먹던 이거 진짜로 하네요. 아 여기 진짜예요. 배달은 맛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엄마가 옷 한 벌 준비했어. 우리 아들 준비 말고 엄마가 장날에 고맙습니다. 엄마 장날에 우영이 거 아니야. 손 안 찍어야 돼? 손 안 찍어. 자 게임 한번 하자. 이거 빨리 입는 사람 뭐예요? 이거 빨리 입는 사람한테는 아니 삼계탕 특혜 하나. 오 알면 전복 안 주면 돼. 전복 하나 줄게. 전복 삼계탕은 아니지만 전복 하나 줄게. 더 큰 거죠? 더 큰 거지. 준비! 이런 수가 딱 맞춰져 있어. 아홉 명밖에 못 먹어. 준비 준비. 자, 각오 한마디. 각오요? 반드시 입겠습니다. 우리 아들 각오 한마디. 무슨 뭐, 어떤 수가 있어도 입겠습니다. 이승환이는 전복 한마디 주지만 지면 마늘 먹어야 돼. 마늘 하나. 건강에 좋으니까. 마늘 먹으면 사람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벌칙이라는 거보다는 호강이지 뭐. 그래. 자, 마늘 준비하고 있어. 다음 준비. 준비! 정도? 어! 여기, 여기 선까지. 자! 어. 아, 진짜! 자. 아, 이거! 우영상! 상! 아, 벗으면 안 돼요. 그거 입고 이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응, 왜 그러냐. 자, 우리 아들은 이제. 엄마 오이 터지네요. 오! 와,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토 고자마스. 재민이가 갖다 준 거야? 재민이 갖다 준 거야. 우와, 고맙습니다. 호박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우더. 감사합니다. 아니, 컸어. 우리 청청국가랑 같이 컸다, 너는. 그래. 그러니까 밖에 그냥 밖에 형이니까 그냥 아무나 키웠어. 완전 가지네, 어머. 가지야. 와, 근데 이게 이렇게 잘하는 게 너무 신기해. 나는 상추도 키워봤고, 토마토도 키워봤고. 진짜? 어. 이제 애기만 키우면 다 키우는 거네? 그렇지. 원, 투, 쓰리, 고! 이장님, 감사합니다. 와! 이게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거 봐요. 근데 너무 일이 일찍 끝났는데. 그니까. 좀 쉬었다 갈까? 아! 야, 지영아, 이거, 이거 신발 봐봐. 이거 일본에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알바 지옥이야. 오빠, 땡클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어요. 얘가 막 살아 움직일 것 같아요. 지영아 세수할래? 1등물로 세수하는 거 진짜 피부 좋아지는데? 언니 먼저 해봐. 아우 먼저. 언니 먼저 해야지. 아우 그런 거 언니가. 알바 엄청 잘해요. 사장님. 사장님. 엄마, 엄마. 여보라고 해. 아, 뭐야.
원래 가족 아니야.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 막 부담돼. 허파 다 찢을 거예요? 네, 허파 다 찢을 거예요? 아니 이거 엄마 이거 봐! 몸도 깼다. 귀여워. 7분 있다 얼른 씻고 와. 네. 이게 봐봐 요 색깔이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요렇게 가는 거야. 더 검은. 너무 이쁘다. 그럼 보여. 맞지? 한번 볼래? 나 뗄 거야. 해봐 도전. 영아 너도 저 보면 요거 두 개 있지.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어렵게 따야지 맛있음도 다른 거야. 딱 저거 뽑아야 돼. 아무것도 안 떨어지네. 그치? 어, 깜짝아. 나 이거 다 뽑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진짜. 이렇게 딱 그 알을 딱 노려야지. 알을 노려야지. 사장님, 왜? 사장님, 저 포도 진짜 맛있는데요? 사장님! 포도가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이거 뭐. 마셔! 마늘 좋았어.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전문 뭐 요리사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도와주시면 돼요.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해. 그러면 우리가 민박이 민박이 아니지. 우린 콩루요. 콩루가 뭐예요? 콩투 리얼리티. 어떻게 하냐면 봐봐. 찹쌀을 넣어. 아줌마 진짜 해본 적 있어요? 엄마 그럼 너 아까는 사장님이라고 그랬잖아. 아, 아무래도 사장은 아닌 것 같고. 봐봐. 레슬링 선수. 아 뭐야? 너 우리 엄마한테 일린다. 해볼까? 안 일린다. 나는 엄마 아니잖아. 여기 이상해. 이야기 속으로 갔어 약간. 왜 너도 따라해봐 엄마. 봐봐. 여자 너. 밥을 그렇게 만들어? 지영이 지영이 맞게. 그렇게 만들어. 지영씨 잘하는 거 그냥 공지라고 생각해. 공지. 어, 공지.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여기 닭이 뻔. 마늘. 여기. 사장님 너무 많이 넣어. 아니 사장님. 그래서 얘가 터지면 어떡할 건데. 안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기술자지. 기술자예요? 그럼. 어, 사장님 진짜 할 줄 아시네요. 그럼 이렇게 묶어야 돼. 아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돼요? 응. 저도 이제 넣어볼게요. 그래. 이게 안 다치는데? 아, 봐봐. 잘 엄마... 잡고 해봐. 아 응. 알겠다 알겠다. 봐봐. 어 밑으로 다 빠지는 거야? 그럼 밤으로 막아. 원래는 여기도. 얘네 목이 없나 봐요. 엄마 나 막았는데. 막았는데. 여기 다 틀어놔. 여기 막은 게 아니라 그냥 찌른 거야. 자, 정신을 차려보자. 자, 봐봐. 이걸로 해. 나 언니 닭 하나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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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봐봐. 이거는 이러지. 야, 왜, 야, 이거. 이러죠, 이러죠. 와, 이렇게 주지 마, 엄마! 야, 왜? 하나는 브라이, 하나는 하나는 저기. 아우. 얘들아, 저기 봐봐. 힘드네요. 응. 일단 인삼이 어디에 좋은 줄 알아? 얘기해봐. 네,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 체내, 효소. 괜히 안. 그걸 좀만, 두 좀만 더 들으세요. 엄마 들어놔주세요. 예. 쪽지. 쪽지니 아니라 쪽지니 아니라 인상 같은 경우는 아까 수지가 먹었어야 돼. 우리 막내가. 막내가 맞아. 피가 안 돈데. 엄마 여기 같은 막내가 피가 안 돈데. 인상 지병 많아요. 뭐? 우리 막내가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심근경색. 우리 19인데 심근경색. 제가 스펀지 갔거든요. 삼계탕에 나오는 대추 먹지 말아요. 이런 이야기였는데 왜?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 닭 기름이 너무 들어가서 아~ 닭 지방이 많대요 이 안에. 다 먹었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다 먹었기 때문에 얘가 굳이 먹을 필요 없어. 넣지 말고 우려라. 얘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얘가 얘가 이제 좋은 성분을 다 뽑아냈으니까 그냥 국물만 먹으면 얘 성분이 굳이 얘를 먹을 필요 없어. 야, 너
정말 뒤집어지면서 똑똑하다, 똑소리 난다. 네. 이랬던 저랬던 오늘 알바는 잘 뽑은 것 같아. 잘 뽑은 것 같아. 그래도 되게 신영 언니 빈자리를 아주 잘 채워주고 있어. 아, 진짜요? 다음 주에도 부탁해. 다음 주에? 알바는 일생에 한 번만. 두 분 다 잘 되셨죠? 네, 특히 총을 알바. 그냥 게스트로 오래죠. 알바가 아니라. 게스트로 오면 더 힘들지. 뭐야 이거? 신선만 돌리면 이장님한테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 뭐 드시는 거예요? 얘기 없이. 에이, 사장님. 아, 토마토 좀 같이 좀 드셔야죠. 맞아요. 우리 주세요. 주세요. 아. 먹다 먹다. 맛있다. 야, 먹던 거는 맛있어. 아. 누가 그렇게 올리고 있어서 그래. 어, 하나 더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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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이 이장님의 농장은 다 물려받은 친구야. 영농 후계자. 어, 영농 후계자.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아, 이거 내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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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겠어요? 만들어야 돼. 잘 안 깨지는 거 아니야? 우와, 잘 썰어. 그러게. 얇게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생파를 올릴 거니까. 그걸 왜 버려? 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건데? 버렸는데 안 버렸대. 사장님 드리려고요. 엄마 이 정도는. 제 마음 다 해주세요. 엄마, 엄마, 엄마. 사장님 그런 거 아니세요? 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우리 알바한테. 뭔데요? 얼마 전에 기사 됐던 거 알지? 뭐요? 괜찮은 톱스타들이 세 명 네. 정도가 대시한 적이 있다 이거. 우리 저 우영 씨는 사귀신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세 분. 세 분. 네, 그 뭐 못 봤어, 니네? 네. 못 봤어. 봤어? 저 못 봤어? 네. 쌉쌉. 에이. 아니 바꿀 때 그대로 두는 거. 오 마이 갓.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 하나만 딱 물어볼게. 하나만. 우리 딸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있다 없다만 오빠가 말하잖아 빨리 말 들어 크리스타 네 오빠야 바보 아니에요? 오빠야 바보 아니에요? 형 무슨 소리야? 저 왜 아니 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초과서 집중하고 있는데 눈 보고 얘기해 오빠 눈 보고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우영이 오빠한테 사귀자고 대시한 적 있어? 진짜 없어요 엄마 눈을 보고 얘기하라니까 왜 오빠 눈을 봐 그래요? 방해해서 그래. 저요? 없어요. 응. 오빠 눈을 보고 얘기해. 진짜 없는 거 같아. 나 오늘 처음 얘기해본다니까? 처음으로? 왜? 네. 진짜야? 진짜예요. 그것만 얘기해. 더 이상 안 물어볼게. 진짜 깔끔하게. 우리 딸 중에 있다 없다. 있다다 있다. 아.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나 우리 둘째가 대시한 것 같아. 안 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남자한테 대시한 적 없어? 가슴에 손을 얹고 엄마, 아버지를 걸고. 배우를 걸고, 배우는? 탤런트. 연예인을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한 진짜? 번도? 저 여배우한테도 대시받은 적 있어요. 그럼 여배우는 어떻게 대시하는데? 똑같이 만나지 않을래, 뭐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 안 했어요. 누나, 누나? 누나예요? 네, 저보다 연상이에요. 나, 야, 엄마 의심하지 마. 엄마는 아니야? 엄마가 진짜? 그건 아니야? 사실 이 나이에, 이 젊은 피에 응? 정말 마음에 들면 대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응?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안 해본 게 그게 이상한 거지. 엄마 누구한테 대시해본 적 있어?
맞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고등학교나 이런 걸 다 같은 시대에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오빠가 할 말 되게 많겠네요. 좋아하는 그룹도 비슷하죠, 그쵸? 그치. 태산사 에너지. 에너지. 파워. 어, 파워와 빰빰 하고 싶은 것들 모두 내 마음대로야. 몰라요? 진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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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럼 지금 이제 시스타나 주얼리 이런 친구들 이제 티티마. 티티마 맞아. 나 88년을 알아요. 너는 80년생 아니야? 89년생. 어, 우리 세대. 아니, 그거 아니야. 우리 약간 청춘부대 멤버들이 나중에 나이가 이제 들고 서른이 넘어가고 이러면 계속 이런 느낌 나오는 거예요. 이 집도 그때 남아있을까? 아니, 근데 둘 다 받아본 적 있을까? 혹시? 받아본 적은 있죠. 어, 있을 것 같아. 뭐, 왜, 왜요? 왜, 왜요? 제가 받아봤어요? 나도 한 번 받아봤는데! 에이! 지용이 있어요. 한 번, 한 번. 아~ 에이, 한 번 아니지. 진짜로. 아이, 그러지만. 뭐 아니고 있는 거 지금. 아, 한 번이 아니네. 거봐. 한 두 번? 누군데? 누군데? 아니, 아니 주위에 인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에요. 아니, 뭐 내 주위인데. 사실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저? OX만 얘기해. 저 알 걸 다 알고요. 순수하지 않아요. 뭐해도 뭐라. 뭐라. 키스 어떻게 하는 거야? 말해. 엄마 이거. 엄마 딸 이거 만들어줘. 아니 어떻게 키스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화에서 막 막 이것 좀. 라라라라라. 봐봐. 해? 그럼 진짜 맛있을까? 안 돼. 지금 이거 몇 개 없어. 하나 먹으면 안 돼. 안 돼. 엄마 왜 힘나? 엄마 그래? 엄마도 먹고 어. 싶지. 엄마 지금 땀 흘리고 몸이 안 좋아. 아니 솔직히 지금 응? 둘레 여섯 여덟 열 12개예요. 사장님. 엄마. 맞아. 하나 엄마. 엄마 하나만. 망고. 알았어. 망고. 망고라니까 나 알바는 우리 가족끼리 있는데 왜 그래? 치. 조금 굵직하게 한다이. 응. 알바. 알바. 알바 안 돼. 알바 없어. 알바. 알바 큰 거. 오늘 고생했어. 엄마 큰 거 봐. 엄마 큰 거 봐. 형 잘 먹었어. 맛있는 진짜 대박이 맛있지. 진짜 맛있지. 뚜껑 열어줘. 얍. 오. 와, 대박. 위에다가 살짝. 하나, 둘, 셋, 다섯 개. 안 흘러내리겠지? 이거 넣어요. 자, 지용이 여기. 다섯 개. 어, 얘는 뭐 하나도 안 여기다 빠뜨리면 큰일 났다. 지영이, 얘는 불을 안 켰어요? 그러게. 어머, 안 켰어. 아니, 아니야. 안 켰어, 안 켰어. 어머, 길어. 어머, 어머, 어머. 길을 끌어요, 엄마. 알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오늘 알바지 다 몰랐어. 알바가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알바 온 거 아니야. 알바! 알바 키워. 네? 얘 어떻게 켜요? 나 이렇게 살살 조금 열어야 돼. 우리 다섯째가 터프한 맛이 있다니까. 잘하네. 가서 우리 지영이 마음에 있다는 남자 가수들한테 어 걔가 터프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이야기 그 다음 사람이 아마 다음 청춘무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 누구야? 진짜? 누구야? 오늘 하나씩 던져줘야. 아 뭐야? 엄마. 소풀이 시간입니다. 남자 부모님과 아들은 부모님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들 부모님 아셨죠? 어디부터 할까요? 우리 세훈 세훈 씨 언뜻 보면 나보다 더 들어 보이는데 나보다 열 살이 나래야. 나한테는 애교 편이 약해요? 우리 애교 많아요. 애교 많아요?
저기 우영 씨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요? 응, 귀여운 거 애교. 갑자기요? 아 근데 되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니야, 지금 좋은 표정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남편으로 우영 붐 붐. 아니 엄마 얘기가 없이 뭘 이렇게 코너를 많이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자니 엄마도 하고 싶겠니 이분도 그냥 밥이나 먹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끊겨! 섣불이 시간! 아, 오늘야 족구가 그냥 아 오늘 족구 내가 몰라. 배를 걸어서. 아우. 여보. 자, 세윤씨. 재밌어? 아니, 신부전하고 왔는데 뭘. 그 정색을 해요? 좀 웃어요. 난 여보 참 이게 연애할 이 표정을 매력적이었는데 결혼하고 다들 놀랬겠어. 무서워. 오빠는 족구를 너무 좋아해. 회사 사람이라 같이 한 오빠는 애 아빠야. 어? 아니 애 아빠도 중요하지만 내도 취미가 있어야 돼. 아니야 아직 어린 애기가 있어. 우리 사이에 애기가 있어? 어 있어. 7개월 된 애기 있어. 난 그래도 족구를 양보할 수 없어. 그럼 나가. 그럼 나가. 그럼 나가. 나가. 내 집이야. 네 명이거든. 네 명이거든. 예. 나가요. 언제 바꿨어 그거? 여기 갔어. 바꿨어. 어?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족구할게. 오케이? 일주일에 두 번? 근데 대회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대회는 나한테? 내가, 자기야. 오빠는 선수가 아니야. 선수. 착각하지 마, 선수 아니야. 때려! 치료 때려! 못하잖아! 쏟아부어! 아빠한테 안 맞고 자랐다면서 왜 큰아들이 그렇게 잡는 거야? 애가 가뜩이나 소심한데. 가정교육이 잘 돼야지, 그럼 어디 갔어, 애가? 가뜩이나 소심한데 더 소심해졌어. 잘한다! 담아두지마. 그러면서 뭐 내 책임을 하고 내 탓을 하고. 요즘 가끔 애기 눈빛에서 자기의 눈빛을 봐. 그리고 어떻게 불편하게 되고 애기가 없으면 어떻게 밝게 키워야지. 그래서 오늘 낀 거야. 아니야 우리 현서는 밝아.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왜 나 나 때문이야. 오빠가 못했으니까. 때려. 나 좋고 편해. 그리고 오빠 맨날 내 말투 보고 뭐라 하는데 오빠 만만치 않거든? 어? 나한테 말꼬리 잡지 마! 말꼬리 잡지 마! 진짜 틀려요? 많이 좋아요. 아싸!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진짜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요. 우리 딸들이 지금 기절하고 있어요. 어머니들 얘기를 들으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을 조금씩 깨지고 있어요. 자, 우은희 씨. 자, 어떤 남편을 선택해 주실래요? 우. 자, 우영. 우리 아들, 엄마가 선택, 우리 민박집에 선택해 주세요. 아니, 나 민박을 내고 싶어. 너무 불편하네. 저 남편 들어옵니다. 아, 띠똥. 괜찮아. 얼굴 인식이야. 아유. 얼굴 인식이야. 아유, 피곤해. 눈이 온다? 아. 너무 딱. 아. 왜? 어머, 누구야? 깜짝 놀랐어. 누구야? 집에. 자기 할 말이 있는데. 살림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애들 태우러 가고 밖에서 일한 것처럼 똑같이 나도 일하고 있는데. 아니, 집도 넓은 것도 아니고 여섯 평짜리 여기서 뭘 치울 게 있다고 그냥. 어? 자, 봐봐. 그리고 술 먹을 때 너만 먹고 싶은 거 시키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시켜달라고. 야, 이거에서 세게 들어오네. 야, 이거에서 세게. 뭐 먹고 싶은데? 얘기해봐, 뭐 먹고 싶은데? 나는 튀김이나 골뱅이 만들고 싶어. 나는 튀김이나 골뱅이 여기까지. 설정 풀려요? 네. 설정 풀려요? 뭐가 어떤 게 불만이에요? 아, 저희 신랑은 요즘 온라인 게임이 빠져갖고. 아, 위험한데 진짜. 자, 온라인 게임 또. 온라인 게임이랑 족구. 아, 여기 신랑이랑 그렇게 족구를 가요. 족구. 자기야. 주반나 씨. 자기야. 주반나 씨. 자기야. 밥 먹어 밥.
아이템 끝나고. 힐링, 힐링. 밥 먹어, 밥. 밥 아이템 끝나고. 힐링, 힐링. 어. 힐링 많아, 아, 힐링. 밥 안 먹을 거야? 아, 게임하고 있잖아. 아, 그만 좀 해! 좀 이따 레벨업 한다고. 나오라고, 좀. 어, 밥 먹으라고.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맨날. 어. 아니, 맨날. 어. 게임 끝나고도 족구 갈 거야? 어? 족구도 나가라, 족구도. 같이 하자. 집 말아먹고 싶어, 지금? 같이 하자. 집 말아먹고 싶어, 지금? 어? 난 안 들어요. 난 하기 싫다고. 나는 신랑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 얼굴 보고 싶은데. 와. 맨날 오면 뒤통수 나오고 있어. 맨날 오면 뒤통수 나오고 있어. 돌아가는 신랑 뒤통수 나오고 있다고. 이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나 마트 가는 거. 나 정말 자기랑 같이 가고 싶다? 근데 자기는 사람 많고 그래서 되게 가기 싫어해. 머리 아프다고. 머리 너무 아파. 머리가 어, 왜? 옆에서 카트 끌어주고 같이 가자고. 나도 남들이 옆에서 신랑들이 짐 들어주고 그런 거 부러워 죽겠다고. 나 병맞지?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딸들 응? 어떤 고민이세요? 저는 술! 술! 또! 술밖에 없어요. 술! 오케이! 자! 시간이 지금 몇 시냐고! 시간이 지금 몇 시냐고! 먹었어. 먹었으면 대리하고 들어와. 그래. 근데 대리하는 지금 큰 길까지 성적 풀려요? 아니, 안 풀려요? 근데 남편한테 되는, 근데 남편한테 되는 게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제가 술 끊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김현수 주부님.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요. 우긴다. 근데 항상 제 말이 맞아요. 아, 얘기하다 보면. 어, 그러면 우기는 거 하나. 눈을 되게 무섭게 떠요. 눈을 너무 부리부리하게 뜬다. 네. 우기는 거, 눈 부리부리 뜨는 거. 네. 남편 큐! 남편 큐! 남편이 완전히 비슷한 것 같아. 뭐. 내가 뭐 잘못했어? 눈 부리 뜬다 그랬지. 눈 부리 뜬다. 눈 부리 뜬다 그랬지. 하지 말라고. 입 빠지지 말라고. 왜 그러는데? 뭐? 이뻐? 하지 말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나보다 눈 크다고 자랑하는 거야? 아! 집에서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나보다 크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월요일은 삼겹살, 화요일은 피자, 수요일은 토스트. 그것도 꼭 자기가 먹고 싶다 그런 거 아니야. 왜? 여섯 분이 속 좀 풀었는데 우리 딸들이 되게 결혼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 다 좀 표정 좀 잡아보세요. 우리 넷째, 우리 멘붕이야, 셋째, 멘붕. 둘째, 우리 다섯째, 우리 알바. 알바도 엄마, 보면서 엄마보다 오빠가 생각해요. 어? 오빠! 어, 오빠는, 오빠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 민박하지 마. 속으로 하지 마, 엄마. 우리 알바 우영 아내들의 불만 들으니까 어때요? 저는 무조건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아, 좋은 남편. 아빠는 남편은?
좋은 남편.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항상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아빠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야, 이제 식사하자고요. 근데 우리 효연이는 이웃집으로 놀러 가야 돼요. 멋진 오빠 왔대. 멋진 오빠 왔대. 이때 기회 나도 데리고 가. 시집 보내. 효연이는 아빠가 있어요 지금. 효연이는 진짜 뭐가 있어? 뭐가 있어서 가는 거야? 일본 때문에. 일본. 아 일본 스케줄 때문에 오늘 밤 비행기로. 아 그럼 빨리 올라가야 되겠네. 그렇지. 어머니들께 인사 먼저 하고. 어머니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재밌는 추억 만들고 가세요. 드디어 여러분이 너무 먹고 싶어하는 전복 삼계탕. 와 축하드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따로 이쁘게 지금 빼고 있는데 전복도 딱 9인분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청소년 박의 어머님들은 모두가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장독대에서 엄청난 행운아 보라가 선택됐죠. 보라 먹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회의 끝에 두 사람을 부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요게 정형적인 웅성웅성 소근소근이죠. 아 오늘 예. 게스트분들 너무 예쁘시더라. 그래서 항상 이랬죠. 근데 뭐 대범 씨 디자인 같은 거 표정하시지 않으세요? 네. 네. 자 어머니 앨범 사인 CD 필요하지 않아요? 자 예원이 뽑을 것 같아. 왜요? 아 왜냐 어머니랑 약간 통하는 코드가 있었어. 어머니라뇨? 저희 언니인데요? 이거 봐. 저는요? 지영이? 네. 참호. 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복삼계탕 그 주인공은? 발표해주시면 됩니다. 2020년 전복삼계탕 주인공은? 너무 많이 맞은 붐. 우와! 아이고, 맞을 때도 너무 잘 맞아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대박. 고마워요. 시식자는 막내 막내 예원이. 미안해요. 막내 예원이. 지영이가 두 번 죽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영 씨. 아, 뭐요? 뭐야? 근데 예원이는 왜요? 자, 정말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서. 그쵸, 언니? 네, 저는요. 좋겠다. 자, 지금 삼계탕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립박수. 아, 어머, 대박, 대박. 아, 전달까지. 엄마, 엄마. 대박이다. 대박이죠? 삼계탕 딱 아홉 그릇. 완전 좋다. 저 닭. 다 내가 다 채우고 다 꺾고 다 했는데 잘했다. 치. 와 진짜 전복이야. 우와. 삼계탕 문제 안 나와요? 진짜 전복이야. 오케이 우리. 자.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게 드세요. 일단 뭐 알바로서 정말 그 시급이 없는 그런 알바는 처음 봤고요. 근데 뭐 정말 여러 많은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뭐 삼계탕도 한 그릇 안 주고 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물이 있어서. 네. 근데 정말 정말 오늘 또 이 여섯 분의 그 만남이 저한테도 좀 소중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좀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해가지고 이 민박집에 놀러 오고 싶네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와요. 네, 제 친구들과 진짜 제 친구들을 정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떠셨는지 일단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전충 민박.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근데 막 아이돌이고 막 이제 연예인이고 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그렇지 않게 많이 잘 이끌어주시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저는 일단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제가 뭐 언제 이런 거 나가볼 기회도 없었고
엄청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음식 해먹고 사먹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저희가 다 대접받고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도 오늘 가장 많이 생각난 게 저희 어머니거든요. 자식을 키우고 한 가정의 아내로 살면서 행복하지만 힘든 일들이 너무 많구나. 나는 왜냐면 오늘 어머님들에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아 집안에서 이게 힘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느꼈어요. 예. 아 이렇게 여자들끼리 우정을 보고 참 무겁고 여자들을 우리는 잘 알아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우정이 평생토록 영원히. 간직하시길. 괜찮아요? 지금 계속 예. 아우, 감성이 너무 궁금하죠? 나중에 친구들한테 한마디 네. 마지막으로. 단시간에 만나서 이게 되게 깊이 친해지고 너무 고맙고 나 평생 저도 애들 못 잊을 것 같고 계속 정말 아까 말한 대로 한갑단체 부분 계속 하고 싶어요 같이. 여러분의 우정 영원히 간직하길 저희가 기원할게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